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Making Home Improvements, 주택 개량하기, 우리가 뭐 집 고친다고 그러죠? 집을 수리하거나 수선하는 데 관련된 그런 영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이 파트 1에서는 이런 주택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용어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그런 다이얼로그를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집을 고치자고 그러면은 많은 재료들도 필요하고 많은 도구나 연장들도 필요하죠. 여기에 필요한 연장이나 도구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파트 2에서 살펴보는데, 파트 1에서는 그 이웃으로부터 그 연장을 빌리는 그런 대화까지를 파트 1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런 집을 수리하거나 수선할 때는 뭔가를 측정해야 되죠. 벽의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페인트 양을 갖다 계산한다거나 이렇게 측정하는 데 관련된 그런 단위랄지, 측정 단위를 갖다가 측정해가지고 다른 단위로 전환한달지 하는 그런 측정과 관련된 단위와 그 전환에 대해서 파트 2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 1은 먼저, 이런 집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집을 수리 수선한다고 그러면은 왜 집을 수리 수선하는가 하는 그 이유 같은 거, 그런 걸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수선한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Our toilet isn't working. 이제 집에 어려운 점에 하나는 화장실이 또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죠. 화장실이 막히면은 그 화장실을 갖다 뚫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결국 기술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집 수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We want new flooring. 이제 마루 바닥을 좀 바꿔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마룻바닥에 좀 카펫을 깔아본달지, 그 다음에 러그 있죠, 양탄자 같은 것을 갖다가 좀 넣는달지, 또는 본격적으로 바로 수선할 때에 이제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어떤 나무 판자로 이제 바꾼달지, 비닐로 바꾼달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오히려 흔한 일이죠. We need to paint wall. 어떤 외국의 집들은 이제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벽지를 되게 쓰죠. 벽지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페인트들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페인트가 좀 낡았으면 그것을 갖다 좀 덧칠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일이 있어서 그 벽에 좀 손상이 갔다고 그러면은, 그 손상인 걸 갖다가 이제 석고 같은 걸로 때우고, 다시 이제 페인트칠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페인트칠을 한달지, 또는 정원에 나무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정원을 좀 가꾼달지.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손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등을 바꾼달지. 그래서 등이 요즘 LED로 바꾸니까 LED 등으로 등을 좀 바꾼달지. 또는 계절이 바뀌어서 이 커튼을 좀 걷어내고, 블라인드로 좀 바꿔서 좀 창을 밝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좀 수선한달지.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이제 여름 공기가 나빠서 공기 정화기를 새로 들여놓는 것도 사실은 이런 집을 개선하고 개량하는 것이죠. 공기 정화기를 집어넣는달지. 또 이제 고장난 에어컨을 좀 손본달지. 이렇게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집안을 이렇게 손봐야 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머지 부분에다 좀 한번 채워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
집 수리수선과 관련되는 그런 어휘들을 좀 기본적인 걸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10개쯤 돼 있나요? 10개 돼 있는데 그 각각을 갖다가 그 뜻이 무엇이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한번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2D, 2D, 예. 그다음에 calculate는 아시겠죠, 여러분? 뭐 계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convert, 바꾸다. 그다음에 decimal은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요. decimal. 그 다음에 dimension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estimate. 동사형인데요. estimate. install. 그 다음에 in stock. 이건 수거입니다. 수거. In stock. 그 다음에 renovation. Round up. 이것도 수거입니다. idiom. Round up. 그럼 이것을 설명한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을 좀 보고 무엇을 이 단어들이 뜻하는가를 찾아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measurement for the side of a shape or object. 어떤 shape, 물체나 어떤 모양이나 또는 물체의 그 옆을, side, 옆에 길이를 갖다 이제 측정하는 것이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 길이를 측정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런 거예요? 길이를 측정하다 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길이를 측정하다. 앞에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디멘션이라는 게 있는데, 디멘션이라는 게 이제 차원이라는 말도 있고, 측정은 값, 어떤 것을 측정해서 얻어진 값을 갖다 측정치를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디멘션, 측정값, 측정치. 그 다음에 a dot placed before numbers that is less than one. 1보다 적은 수 앞에 있는 이 점, dot, 점을 뭐라고 그러는지. a dot placed before numbers that less than one. 1보다 적은 숫자의 앞에 있는 점을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그걸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 점을 뭐라고 그럽니까? 소수점이라고 그러죠? 소수점. 소수점을 갖다가 영어로 decimal이라고 합니다. 10이라는 건 10,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 이게 10분의 1 자리죠? 10분의 1 자리. decimal. 소수점. 한국말로는. 다음에 available at the store right now. 우리가 이런 집 수리수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하죠? 그럼 그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 구입할 물건이 소위 재고가 있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노란색 페인트를 세 통을 사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두 통밖에 없다고 그러면 재고가 모자란 것이죠. 그 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품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 재고를 영어로는 in stock이라고 합니다. in stock, 현재 그 상점 안에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 재고, 그걸 in stock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o express an approximate amount of size. express, 표현하는 것이죠. an approximate amount of size. 어떤 크기의 approximate, 대충값, 어림값, 대충값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정확한 값을 하지 않고, 대강,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estimate라고 그럽니다. estimate. 예상하다, 예측하다 하는 얘기죠. 대충, 키가 한 3m쯤 되겠다.
제곱목이 2.7m가 될 수도 있고, 3.1m가 될 수도 있고, 대강 3m쯤 되겠다고 그렇게 estimate 한다고 그럽니다. estimate. 예. 다음에, to change to something different. 바꾸는 거.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 A를 B로 바꾸는 것을, 그걸 영어로 convert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인치가 2.5cm인데, 3인치가 몇 cm인지 전환을 하는 거 있죠? 전환한다고 그러죠? 그럼 1인치가 2.5cm면 3인치면 7.5cm 정도 되겠죠? 그걸 이렇게 convert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전환한다고 그러죠? 전환한다. 그 다음에, to put in a place for use. 뭘 사용하기 위해서, for use, 사용하기 위해서, to put in one place, 어디에다가 갖다 놓는 거, 뭘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 예를 들어서, 이런 에어컨 같은 걸 구입하려면은, 에어컨을 갖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주죠? 그 설치해준다를 영어로 install이라고 합니다. install. 그 install의 명사형은 instal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to express a number slightly higher for simplicity. 예를 들어 4.9를 5로 표시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4452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반올림한다고 얘기합니다. 반올림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4.5 이상은 5로 표시를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뭐할때 양을 갖다가 줄이면 안 되고 조금 정확한 양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충 양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4.9m라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한 5m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round up 반올림이라고 얘기하죠. 반올림. 그다음에 the updating or improvement of room or building. 방이나 room 또는 빌딩, 건물을 갖다가 업데이트, 최신 걸로 바꾸고 또는 improve, 개량하고 개선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수리하고 수선한다고 그러죠. 수리, 수선한다. 개조하고 개선한다. 그걸 리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노베이션은 새롭게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을 리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개량. 수리, 수선하는 걸 리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to find the amount of number 어떤 number 수를 갖다가 수에 또는 양 어떤 양이나 수를 찾는 거 양이나 수를 찾는 걸 어떻게 양이나 수를 찾습니까? calculate 하면 되죠. calculate 계산을 해가지고 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다음에 얼마만한 그런 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거 이걸 calculate라고 합니다. 계산하다. 그다음에 a flat shape or surface, two dimensional, 2차원, two dimensional, 2차원적인 flat shape, 이 평평한 그런 모양이나 어떤 표면을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차원, 2차원 거라죠. 어떤 길이를 얘기할 때는 1차원이고요. 면적을 얘기하면 2차원이죠. 그 다음에 부피를 얘기하면 3차원입니다. 그래서 1차원을 1D, 2차원을 2D, 3차원을 3D, 디멘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평평한 건 어떤 평면을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2D라고 그러죠. 2D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럼 이게 한번 연결을 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D. 2D. 2차원이었죠. 평면. calculate. 계산하다. convert. 변환하다. 바꾸다. convert. decimal. 소수점. dimension, 치수, 또는 차원도 dimension이라고 합니다. 차원, 치수. estimate, 예상하다, 예측하다. 어떤 값을 예상하다, 예측하다.
install, 설치하다, install, 설치하다, install, 재고, install, 재고, renovation, 개량, 개선, renovation, round up, 반올림, 반올림. 자, 그럼 이런 vocabulary를 가지고 실제 이런 집순과 관련된 다이얼로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수리수선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일반적인 방법은 맡기는 거죠. 그런 기술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가 막혔다고 그러면 플럼버, 배수 하수관 같은 걸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 있죠. 그 배관공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집 같은 거, 카펜터, 목수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일렉트리션, 전기 기사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좀 적고, 개인 주택에 사는데, 개인 주택을 살면은 사실은 손볼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페인트를 좀, 조그만 부분을 갖다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걸 와서 뭐 1시간 정도 치리고는 뭐 100달러, 200달러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냥 집에서 쉴때 자기가, 어디에 이런 집을 갖다 수선하고 수리하는 그런 자재를 파는 상점들이 아주 큰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걸 사다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do it yourself, DIY라고 합니다. Do it yourself, DIY.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집을 수선하는 그런 작업을 재미 삼아서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게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절이 바뀌어서 창에 칙칙은 커튼을 걷어내고 좀 바꾸려고 한다. 그럼 이번에 이제 가서 블라인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윈도우 픽스처, 이런, 창을 고치는 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상점에 갑니다. 요즘 아주 미국 같으면 큰 이런 홈임프루먼트 관련된 큰 상점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고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갖다 살 수도 있죠.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갖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썼으면 좋겠느냐,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점원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선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cuse me, excuse me. 사람 이제 부를 때 그러죠. 여보세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Do you sell window blind? 자, 창에 하는 그런 창 블라인드를 파십니까? 여기에 창 블라인드 있는가요? 그 말이죠. Do you sell window blind? Do you have window blind? 같은 얘기입니다. Yes. The window fixture are in aisle 5. 됐죠? The window fixture 창문 고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재료들은 are in aisle 5. 5번 통로에 있습니다. 그쭉 하니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있으니까요. 1번 통로에는 뭐 전기 제품, 2번 통로에는 뭐 화장실 제품, 3번 통로에서는 뭐 윈도우 제품, 그렇게 쭉 하니 5번 통로에 가면은 창 고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Do you need a hand? Need a hand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need a hand. 도움이 필요하다를 갖다가 need a hand, need help죠. need help. 그래서 다 help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need a hand. 손으로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do you need a hand?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Do you need help? 그 말이죠. Do you need help? 도와드릴까요? Yes, please. 네,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뭐, 그 도와주기 위해서 물어보죠. 창고치로 왔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점원이 물어보는 게그 사이즈를 물어보죠. 윈도우. 그 창의 사이즈라 해야 얼마는 것을 무엇을 추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얘기가 되니까요. What size is the window you are covering?
지금 덮고자 하는 그런 창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요?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I have two windows. 창이 두 개인데요. They are about 24 by 30. 곱하기를 X라고 하면서 by라고 합니다. 24 by 38. 24 곱하기 38라고 뭐가 생략이 되냐면 뒤에는 지금 inches, 미국에서는 대개 그걸 인치를 인치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inches가 생략이 된 겁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 표준 단위를 쓰게 돼 있죠. 국제 표준 단위를 쓰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표준 단위가 아닌 걸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런 건축을 갖다가 할 때에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뭘 쓰는가요? 석자입니다. 넉자입니다. 이렇게 한자, 두자를 얘기하죠. 한자가 약 30cm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석자입니다. 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길을 얘기할 때, 인치니, 야드니, 푸트니 하는 단위들을 씁니다. 그럼 이거 지금 생략된 것은 인치가 생략이 돼서, 24 by 38이면 24인치, 그 다음에 38인치, 이 정도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Here is our selection for the size. 그러면 그 사이즈별로 이제 어떤 그런 물품들이 있겠죠? 이것이 이 물품들이 그 사이즈로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Selection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다양한 그런 블라인드들이 있겠죠? Here is our selection for the size. 여기가 그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 물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말이죠. Thank you. This is to install. 자, 이거 설치하기 좀 쉬운가요? 이거 설치가 간단한가요? This is to install. 설치하기가 간단한가요? Yes. 그럼요. But check the box. You may need a few tools. 하나, check the box라는 거 있냐? Toolbox죠. 연장 그릇을, 집에 연장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You may need a few tools. 몇 개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설치를 하려면은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Okay, thanks again. 감사합니다. No problem.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뭐,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Let me know. 내가 알게 하라고 말이죠. If you need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이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화가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원하고 그 다음에 손님하고 하는 대화를 갖다가 Practice with partner, 짝을 줘서 연습을 해야 되죠. 저하고 짝이 돼서 연습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걸 강의를 한번 쭉 듣는 건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 연습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니까요.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 또는 입에 완전히 붙지 않았을 경우에 머리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제가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B가 되십시오. 제가 A가 된다는 것은 이제 고객이 돼서 점원을 불러갖고 얘기해. 점원을 부르겠죠? Excuse me. 손을 흔들면서 점원을 부릅니다. Excuse me. Do you sell window blinds? 그러면 여러분 점원이니까 Do you need a hand? 하셨죠? Yes, please. 'I have two windows. They are both 24 by 38. 'Thank you. Are these easy to install?' 'Okay. Thanks again.'
Anything else? 하셨죠? 자, 이제는 역할을 바꿔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고객이 되고 제가 점원이 되겠습니다. 자, A. Yes, the window fixtures are in aisle 5. Do you need a hand? What size is the window you are covering? Okay, here is our selection for the size. Yes, but check the box. You may need a few tools. No problem.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네. 그러면 그 다음 걸로. Shopping for flooring. 네, 바로 바닥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바닥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상점에 갔습니다. 상점에 가서 대문하고 얘기를 하겠죠. Excuse me,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갖다가 할때 hello라고 보다는 그냥 되게 excuse me 그러는데 excuse me 점원을 부를 때 hello, hi 뭐 하는 건 hello는 되게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고요. hello, hi는 인사할 때 쓰는 것이고 사람 부를 때는 excuse me 그 점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excuse me.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우리 같은 실례합니다. 그러죠?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Do you have a flooring section? A flooring section. 여기에 마루와 관련된 그런 분야가 있는가요? 구역이 있는가요? 왜냐면 각 구역별로 어떤 데는 마루 하는 것, 어떤 데는 창 하는 것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어떤 아일 1, 2, 3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파트 A, B, C로 나눌 수도 있고, 섹션 A, 2, B, 뭐 C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섹션이 따로 있는가요? 예. It's at the back of the store. 이 상점 그 뒤쪽에 있습니다. At the back of the store. 이 상점 뒤쪽에 있습니다. What kind of flooring are you interested in? What kind of flooring? 바로 바닥재죠. 바로 바닥재로 어떤 종류의 바로 바닥재를 are you interested in? 관심 있으신가요? 왜냐면 미국에서 쓰는 바닥재는 뭐 크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카펫이 많고요. 카펫. 그 다음에 이런 나무 있죠? 목재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그 다음에 비닐장판 같은 게 있죠? 비닐장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타일이 있고. 한네 가지 정도로 할수 있습니다. 카펫, 러그 또는 러그라고 그러죠. 양탄자 같은 걸 그냥 위에다 얹혀서 깔을 수도 있고요. 러그라지. 그런 카펫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드, 플라이어라고 그래서 이런 뭐 합판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닐장판 있죠? 리놀륨이라고 그래서 그 비닐장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타일을 또 깨끗하게 타일로 하는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있어 뭘 자꾸 흘리는다. 우유도 흘리고 물도 흘리고 뭐 국도 흘리고 온다고 그러면 그때 닦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카펫을 하면 어렵죠. 청소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그냥 뭘로 타일 깔아버리면 아주 편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런 바닥재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카펫 I think 카펫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펫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카펫, I think. 지금 뭐 이게 확실하게는 아닌데 자기는 그걸 염두에 두고 왔다는 얘기죠. 카펫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카펫, I think. 오케이, 좋습니다. Do you need a hand? 뭐 도와드릴 일이 있는가요? 카펫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뭐 도와드릴 일이 있는가요? 그랬더니 I think I'm okay. Thank you.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I think I'm okay. Thanks. 예, 감사합니다. 어디 있는가 말하면 이제 자기가 찾아가서 할수 있다고는 그런 입장이죠. Sure.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뭐 필요하면은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알게 해 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Actually, what's the cost per square foot? 그런데, actually는 뭐, 그런데요. 말을 꺼내는 거죠. 그런데, what is the cost per square foot? Square foot는 1평방 푸트당 한 1푸트가 30cm니까 가로 세로 30cm 되는 그 뭣에 카펫은 what is the cost?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러니까 평방미터다 평방 푸트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our carpet range from $5 to $10 per square foot. 1평방 푸트당. 푸트의 복수는 이제 피트고요. 1평방 푸트당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입니다. 우리 카펫은 대개 1평방 피트당 5달러에서 10달러 범위입니다. 좀 좋은 게 있고, 좀 나쁜 게 있고, 그러겠죠? 싸고 비싼 게 있을 겁니다. 오케이. Is installment extra? Installment. 아까 install 배웠죠? 그걸 설치하는 거. 카펫 같은 것도 이제 다 재단을 하고 설치하고 피고 그 다음에 그 둘레 테두리를 두르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카펫이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는 extra 추가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치비는 추가인가요? Yes. Installment is $2 per square foot. 그러니까 1스퀘어 푸트당 그 설치비는 2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달러 사면은 7달러, 10달러짜리 사면은 12달러가 들겠죠? 그래서 지금 물건을 찾는 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겠는데, 그 가격이랄지, 그 다음에 설치비랄지 하는 걸 알고 싶어서 추가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이것도, 역할을 나눠서, 롤 플레이죠? 역할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A,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클럭 그 점원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cuse me, do you have a floor section? No, do you have a flooring section? Carpet, I think. I think I'm okay. Thanks. Actually, what is the cost per square foot? Okay. Is installment extra? Per square foot 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이 A가 되고 제가 B가 되겠습니다. A. Yes, it's at the back of the store. What kind of flooring are you interested in? Okay, do you need a hand? Sure.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Our carpet ranges from $5 to $10 per square foot. Yes, installment is $2 per square foot. 네,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인트를 사러 갔습니다. 이게 제일 흔한 경우입니다. 어떤 뭐그 벽들을 우리는 벽지를 많이 바르죠. 벽지를 많이 바르는데 미국은 페인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도 그 페인트가 좀 낡아서 다시 왜 덧칠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다시 칠할 때, 이 벗겨놓고 다시 칠 때는 우선 예벌이라고 그래서 한번 미리 칠하고, 특히 새 건물에 콘크리트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 어떤 예벌 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인 페인트를 이렇게 두번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excuse me, 여보세요? 그러죠? 실례합니다. Do you sell paint? 여기서 페인트 파는가요? Do you sell paint? Yes. Do you need interior or exterior paint? 이제 페인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실내용 페인트가 있고요. 실외용 페인트가 있고. 왜냐하면 실외에는 이 자외선 같은 게 많이 쪼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견딜 수 있는 페인트고요. 실내에는 자외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실외 페인트하고 좀 다릅니다. 구성 성분이. 그러니까 실내용입니까? 실외 페인트입니까? 실외용 페인트입니까? 실외용이 필요합니까? 실내용이 필요합니까? 인테리어, 실내용. 그냥 인테리어 페인트인데 그냥 인테리어라고 그랬죠? 실내요. 그러니까 which room are you painting? 어떤 방을 칠하시는가요? 왜냐면 방에 따라서 그 칠하는 페인트의 색이랄지 종류랄지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것은 방수가 많이 잘 돼야 되겠죠? 방수가. 거실 같은 것은 좀 온화한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침실은 또 침실대로 다르고, 그래, 침실인지 거실인지 화장실인지 부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을 칠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the bathroom, 화장실을 칠하겠다는 얘기죠. 화장실을. What type of paint do you recommend? 어떤 종류의 페인트를 do you recommend? 추천하시나요? 화장실인데요. 어떤 종류의 페인트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we recommend semi gloss paint for bathroom. 우리는 semi gloss paint. gloss는 광택이,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것이죠. 광택이. 예를 들어서 거실 같은 건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어떻게? 약간 좀 광택이 나야 이런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미그로스, 그러니까 아주 반짝거리는 건좀 그렇고, 반절 정도, 그런 반짝거리는, 광택이 반절 정도 나는 그런 페인트를 화장실에다가, 화장실용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How many cans do I need for 35 square feet? 지금 그 자기가 페인트 칠하려고 있는 화장실이 35 square foot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이 5 feet, 다른 쪽이 7피트라고 그러면은 5피트, 7피트 곱하면은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5피트, 7피트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거기에 how many cans, 몇 깡통 몇 개가 필요한가요? 몇 통이 필요할까요? 페인트 몇 통이 필요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ou will probably 아마 need about 1.5 can, 한 1.5 can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깡통이, 이제 우리는 깡통이라고 그러는데, 캔, 영어로는 캔입니다, 깡통이. 1.5캔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런 페인트관을 살 때는, 그걸 페인트를 나누어서 되게 파는 경우는 드물죠? 그냥, 통으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5캔이 필요하면 몇 캔을 삽니까? 두 캔을 사는 것이죠? 두 캔을 사가지고, 남더라도 두캔 가지고, 1.5캔을 쓰고 나오면 남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이걸 모자라게 사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페인트마다 약간씩 달라가지고 이걸 1.5캔인데 액해서 바른다고 그러고 한 캔만 사가지고 바르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걸 사가지고 거기에 바르면은 바른 시간이 다르거나 또는 종류가 페인트 다른 종류로 사와서 다르게 나오는데 똑같이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페인트 살 때는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남게 사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Okay, I'll buy two. 그러면 두 캔을 사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No problem. 괜찮습니다.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괜찮습니다. 말하자. 괜찮습니다.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이것도 그랬죠? Let me know if you need. Let me know. 뭐가 필요하면,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Choosing paint color. 이제 페인트를 추천했으니까 다음에 하는 질문이 뭘것 같아요?
페인트 색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질문할 것 같으니까 그걸 미리 얘기를 합니다. If you need any help choosing paint color 고르시는데 색깔 고르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근데 색깔 고르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A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되고 여러분은 B, 점원이 돼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Excuse me, do you sell paint? Interior. The bathroom. What type of paint do you recommend? Thank you. How many cans do I need for 35 square feet? One point five cans. Okay, I'll buy two. Thanks for your help. Okay. 자, 여러분이 이제 A를 해보십시오. 게스트가 되고, 제가 B, 제가 클럭, 그 점원이 되겠습니다. 자, A. Yes. Do you need interior or exterior paint? Which room are you painting? We recommend semi-gloss painting for bathroom. You will probably need about 1.5 cans. No problem.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choosing paint colors. 그러고 이제 쇼핑이 계속이 되겠죠. 다음은 common question, 아주 일상적인 그 질문입니다. home improvement 될때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그 재료들을 사죠. 또는 재료를 사거나 연장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도구를 살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거 가면은 그 상점에 가면은 받는 그 질문들 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need a hand? 그런데 hand가 뭐였어요? 손이었죠? 손은 도움이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뭐, 거창하게 하면 그렇지만, 도와드릴까요? 그만해. 도와드릴까요? Do you need a hand?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a hand? 이런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an I help you finding something? 뭘 이제 원문 찾을 거니까, 뭐 찾는 것을 좀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당신이 뭘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What size is your wall? 이제 페인트 칠한다고 그러면, 그 wall, 벽에, 그 다음 벽에 그 사이즈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What size is your wall? 벽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가요? How big is your dining room? Dining room. 참, 지금 거실을, 지금, 식사하는 그런 방을 갖다가, 식사하는 방, 식당이죠? 식당에 그런 페인트를 칠한다고 보면은, 그 dining room이 얼마나 큰가요? 그 크기를 알아야, 이래서 가구를 살 수도 있죠? 또는, 어떤 벽지를 바를 수도 있고, 페인트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hat type of flooring are you interested in? 앞에 나왔었죠? 어떤 종류의 그런 바닥재, flooring, are you interested in? 바닥재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럼 어떤 바닥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고객이 물어보는 것몇 개가 있습니다. Do this comes in other colors? 자, 지금 하니까, 노란색을 좀 추천했다고 그러면은, Do this come in other colors? 이거 다른 색은 없는가요? 다른 색. Do these come in other colors?
다른 색. 그래서 벽지를 발라요. 벽지를 샀다고 그래도 벽지를 지금 사니까 뭐 분홍빛이었어요. 침실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분홍빛은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색이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Are there any other? No. Do this come in other colors like blue?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Are there any other size?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클것 같다고 그러면은 이제 적은 사이즈나 사이즈가 작을 것 같다고 그러면 큰 사이즈. Are there any other size? 다른 사이즈는 없는가요? 다른 사이즈는 없는가요? Are there any other size? 그 다음에, Is this all you have in stock? 지금 페인트를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흰 페인트를 갖고 왔는데, 전부 다그 집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니까, 그 고객이 갖고 온 것이 내가 지금 다섯 캔을 산다고 그랬는데, 네 캔을 가져왔어요. 그럼 하나가 모자라죠?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Is this all you have in stock? 이게 재고 전부 다인가요? 재고 전부 다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Is it free delivery? 이제 이런 재료를 사면은 배달을 해주셨던 경우에는 배달. 뭐 작은 것 같으면 자기 자동차에다 싣고 오면 되는데 좀큰것 같으면은 자동차에 싣기가 어려우면 특별히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Is it free delivery? 많은 경우에 이제 배달이 무료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달이 무료인가요? Is it free delivery? 배달이 무료인가요? 또는 Is it easy to install? 이거 설치하기 쉬운가요? 이거 설치하기 쉬운가요? What type do you recommend? 어떤 유형을 추천하십니까? 어떤 유형을? 그래서 지금 창에다가 창 가리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커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블라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걸 발라서 선텐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추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십시오. Do you need a hand? Do you need a hand?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What size is your wall? What size is your wall? How big is your dining room? How big is your dining room? What type of flooring are you interested in? What type of flooring are you interested in? Do these come in other colors? Are there any other size? Is this all you have in stock? Is it free delivery? Is it easy to install? What type do you recommend? Yeah.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완전히 여러분 머리에 또 입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십니다. Read aloud죠. 큰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어가지고 자꾸 나중에 이걸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눈으로 한번 읽고 한번 얘기한다면은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이것을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oring tools 이제 집 수선을 하자고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뭐 연장들이 필요합니다. 연장들이 그런데 미국 가정 가면은 그런 연장 박스가 우리도 요즘 그렇죠? 웬만한 집에 가면은 그런 연장 박스들이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런 연장 박스가 아주 커가지고 웬만한 거 자기가 다 손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연장 박스가 그냥 스크류드라이버나 있지 다른 건 없어가지고 집을 고치는 건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미국 그런 가정에서는 아주 큰 가라지에 가면은 그 차고에 가면은 되게 큰
또는 베이스먼트 지하실에 가면은 그런 툴박스가 있습니다. 툴박스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그런 툴들은 다 이렇게 구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없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혹시 옆집에 그게 있으면 그걸 빌렸을 수가 있습니다. 빌렸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웃으로부터 그런 연장을 빌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k your neighbor to borrow tools for home improvement. 집을 갖다가 지금 수선하는데 옆에 이웃한테 도구를 갖다가 빌리는 걸 요청하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엑샘플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A에서 Can I borrow your drill? 지금 이거 드릴은 웬만한 집은 뭐 상당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 있죠? 뿡 전기 드릴이요. 전기로 뿡 뜨는 드릴이 있는데 그 드릴은 다들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이 지금 고장 났을 수가 있죠? 그럼 Can I borrow your drill? Of course. 아, 뭐그 물론이죠. What do you need it for? 왜 필요한데요? What do you need it for?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냥. Yes만 하기 그러니까. Of course. What do you need it for? I need to mount my TV on the wall. 내 TV를 갖다가 어디에? 벽에 붙여야 된단 말이죠. TV를 벽에 붙이기 위해서 뭐에? 드릴이 필요하죠? 드릴이 필요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걸 borrow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다이아로그를 한번 간단히 구성해 본 것이고요. 다른 예는 do you have a level I could borrow? Do you have a level? 레벨은 수평이라고 그러죠. 수평. 가운데에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기울으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기울으면 왼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평평한지 수평이 맞은지를 갖다가 보는 그런 그런 장치, 그런 기구를 갖다가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레벨. 한국말로는 수평이라고 수평. 레벨. 레벨은 이제 많은 집이 레벨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레벨은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Do you have a level I could borrow? 내가 빌릴 수 있는 그 레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Do you have a level만 해도 괜찮습니다. I could borrow. 걔는 이제 그 레벨이 있다고 그러면 그 빌리는 말까지 한꺼번에 한 거죠. Do you have a level? 하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yes 하면 could I borrow it?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Do you need a level? I could borrow. 레벨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빌릴 수 있겠느냐는 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Do you have a level I could borro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sorry, I don't. 불행하게도 그 사람도 없는 겁니다. I'm sorry, I don't. I don't have a level. 그 말이죠. I don't have a level. 없어요. I'm sorry, I don't. I don't have. Thanks, Vinny. 하여튼,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죠. Thanks anyway. 예. You could ask, blah blah. 누구한테 좀 물어보라고. 예를 들어서 이웃집 있으면은 지금 이 집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면 그 옆집, 다른 옆집은 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you could ask Jack. 그 옆집 사람이 Jack이면은 Jack. You could ask Jack. He might have a level. 또는 she, 여자 같으면 she might have a level. 아마 그 사람은 레벨이 있을 거야. 레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레벨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He might have a level.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는 있어갖고 빌려준다고 한 얘기고 밑에는 없는데 혹시 그 다른 집에 좀 알아보면 어떠냐고 이렇게 recommend를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습니다. 이건 뭐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십시오. Can I borrow your drill? Of course. What do you need it for? Of course. What do you need it for? I need to mount my TV on the wall. I need to mount my TV on the wall. Example 2. Do you have a level I could borrow? I'm sorry, I don't.
Thanks, Venny. Could you ask blah blah? Could you ask Jack? He might have a level. She might have a level. 됐죠?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이 집을 수리하고 수선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어의 공부를 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양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누었으니까요. 다음 2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집을 수선하는 데 필요한 그런 측정 있죠? 측정값이랄지 측정 단위, 그 다음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가, material. 여기에 필요한 재료, 그 다음에 tool,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